입었네? 나는 공주고 그래서 내가 슬라임이랑 이런 거 줄 거거든? 이걸로 재밌게 만들게 하면서 놀아뿌. 우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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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지? 아! 재밌게 만들어보면? 와! 재밌는 거 만들어볼 건데 먼저 오마이비키 영상 안에 무료 도안 폰케이스 꾸미기 초특급 예쁜 스티커 드립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이 영상에서 더보기에 무료 도안 링크가 있거든요? 그걸 누르시면 돼요. 무료 도안 링크에 들어가면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림을 다운로드 하시면 요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 비키 그림을 이렇게 확대를 한 다음에 이거 프린트 안 해도 스크린샷을 딱 해주든지 스크린샷 안 해줘도 이 상태에서 이렇게 A4 용지를 대고 그려볼게요. 그릴 때는 화면 밝기를 최대로 하고 그 다음 어둡게 한 다음에 종이를 대고 연필로 그리면 되거든요. 연필로 밑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짠! 밑그림을 이렇게 똑같이 그려줬으면 여기를 색칠을 해볼게요. 밑그림부터 그려주고 색칠을 해주면 색칠 다 했다. 오 귀여워. 칼 받침대를 깔고 여기를 조각칼로 잘라줄 거예요. 칼을 사용할 땐 조심조심. 짜잔 이렇게 잘랐다. 오 재밌다. 끼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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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요? 네네 선생님. 반을 접어준 상태에서 요 테두리를 따라서 잘라줄게요. 가위로 두 개 겹친 상태에서 잘라줍니다. 종종 짜잔 이렇게 가위질을 해줬어요. 그러면 똑같은 크기의 종이가 이렇게 두 개 나오죠. 여기는 뽕 뚫려 있고 우선 이 안쪽이랑 바깥쪽을 다 테이프로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박스 테이프를 붙여줘서 코팅해줍니다. 짜잔 이렇게 붙여줬으면 요 종이도 앞뒤로 테이프 코팅을 해줄게요. 짠! 앞뒤로 이렇게 테이프 코팅을 다 해줬으면 이렇게 겹쳐서 맨 윗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을 다 테이프로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3면을 다 테이프했으면 위에 벌어지는 부분 안으로 투명 슬라임을 넣어줄 거예요. 사실 이건 투명은 아니고 밑에 글리터가 있는데 위에 투명이어서 이거 쓰면 될 것 같아요. 가위로 자르고 싶다. 슬라임 가위로 잘라볼까? 우와, 슬라임은 이렇게 가위로 잘랐잖아요? 넣어줘요. 들어갔죠? 슬라임이? 여러분, 제가 이 슬라임 살리려고 엄청나게 만져봤거든요? 근데 복구 불가능입니다. 액티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액티가 없고 저희 집에는 리뉴밖에 없어서 리뉴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대신 재밌는 거 발견! 이거 아는 사람? 물풀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계속하면 이제 이거가 거미줄이 되거든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끝을 실타래로 이렇게 해볼게요. 보세요.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미줄이 계속 생겨요. 이걸 한 100번 정도만 해주면 되거든요? 짜잔! 실타래 완성! 와, 완전 거미줄에 쌓였다. 그냥 이걸 뜯어보면? 저는 이 안에 하리도 젤리로 넣어줄 거예요. 이거 진짜 젤리는 아니고요. 그냥 이거 파츠예요. 여기에 Do not eat 먹지 말라고 되었거든요? 진짜 맛있게 생겼다. 와. 요거를 하나씩 넣어줄게요. 오, 귀엽겠다. 오, 귀여워. 빨간색, 주황색이 잘 보이면 좋겠다. 오, 엄청 재밌어, 느낌이. 슬라임에다가 하리보 파츠. 이 위에 이 테이프로 막아줄게요.
테이프로 싹 입 막아버리면 슬라임 스퀴시 완성! 우! 이번엔 갈래뽀도 만들어줄 거예요. 똑같이 A4 용지를 대고 그려줄게요, 밑그림을. 짠!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줬으면 이제 색칠해줄게요. 뿌뿌뿌 갈래뿌 갈래뿌다 헷 뿌뿌뿌 헷. 와, 저 성대모사 잘하죠? 키키키키오비키. 색칠해보면 여기 안을 뚫어줄 거여가지고 이 안은 색칠을 하지 않을게요. 짠! 색칠 다 해줬으면 이제 구멍을 잘라줍니다. 칼로 조심조심. 짠! 테이프로 양면을 코팅해줬고 이제 이거를 붙이겠습니다. 짠! 이렇게 테이프로 다 코팅해줬으면 이번에는 뭘 넣을 거냐면 이런 별을 넣어줄 거예요. 오! 엄청 엄청 반짝반짝 빛나는데? 별 파츠를 넣어주고 그리고 이 안에 솜사탕 슬라임을 넣어줄 거예요. 이거는 색깔이 엄청 예쁘거든요? 요런 느낌인데. 오, 일단은 초록색처럼 보이는데? 이 안에 보면 이렇게 돼있지요. 좀 떼어서 펼친 다음 이 벽면에다가 넣어주면 슬라임 안에 파츠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 끝을 테이프로 메꿔줄게요. 이렇게 하면 슬라임 스킷이 완성! 우! 안 돼! 안 돼! 삐져나온다! 테이프로 제대로 못 먹으면 이렇게 삐져나와요. 여긴 테이프로 다시 막아줘야겠다. 와! 진짜 잘 만들었다! 키키키키오! 미키! 우! 잘 만들었네! 신나게 슬라임 스퀴시 만들기 대성 힛. 아무도 없지? 몰래 여자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로 바꿔놔야지. 설마 이거 보고 진짜 들어오는 남자애들은 없겠지? 아, 피곤하다 피곤해. 내가 제일 먼저 온 건가? 아, 아침 잘 먹었나? 아, 화장실 한 번 가. 난 천재야. 아무리 저렇게 해놔도 저기 들어가는 바보 같은 남자애들은 없겠지? 선생님한테 혼나기 전에 그냥 바꿔놔야겠다. 재미없게 장난 실패! 장난도 재미없네. 오늘 수업 예습이나 해야겠군. 정글뚜짜리를 놓지 않으려면. 아니라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나 그런 말 처음 들어. 응? 진짜래. 태권도 학원에서 6시에 온 사람들만 간식 줬대. 진짜? 나는 5시 타임 갔는데? 뭐지? 여자애들이 왜 들어오지? 하여간에 너 그거 알아? 뭐? 어떤 거? 박센이 스텔라한테 새 볼펜 빌려갔다가 아직 안 죽을 때 그냥 날름 먹은 거야. 에이, 까먹은 거겠지. 야! Yeah, 남의 거 빌려갔다가 까먹은 게 그게 좋은 습관은 아니지, 헷. 아, 뭐야. 여기 남자 화장실 아니야? 나는 가끔 있잖아. 박세인이 친구지만 절도 하고 싶을 때가 있어. 뭐야? 너네 둘이 엄청 친하잖아. 친하니까 그만큼 싫은 점이 보이는 거야, 뿌. 박세인의 좋은 점을 보는 것 자체가 너가 정말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저번에도 있잖아, 급식 먹으러 같이 갔는데 나를 밀치면서 내가 먼저야 이러면서 자기가 먼저 받았다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야, 헷. 하, 새치기 했네. 그런 거는 기본이고 내가 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하, 키가 간지러워 죽겠네. 박세린이다, 뿜! 야, 나 여기 없는 거다, 헷. 오, 갑자기 왜 숨어? 진짜 화가 난다, 화가 나. 박세인, 아침부터 화가 잔뜩 나 있네. 철부적 박세인, 청결등 박세인, 악마 박세인, 화가 난다.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양갈래 때문에 짜증 나잖아. 뭐? 나 때문에 짜증이 나? 야, 양갈래 때문에? 그래, 오늘까지 과학 수행평가 제출해야 되는데 나만 혼자 일 다 했잖아. 와, 너네 둘이 같은 팀이야? 어, 같은 팀인데 나 혼자 다 했어. 나도 좀 하긴 했는데. 이제 같은 팀 안 하고 선생님한테 나 따로 하겠다고 할 거야. 그래, 그렇게 말씀드려. 또 내가 재밌는 거 알려줄까? 재밌는 거? 뭔데? 내가 아침에 제일 일찍 왔거든? 응. 그런데 여기가 여자 화장실이잖아? 응, 그런데? 내가 남자 화장실로 팻말을 바꿔놨잖아. 뭐? 어떻게? 짠! 이 팻말을 붙였지. 에이, 박세인,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오게 됐구나. 야, 그러다가 남자애들 들어오면 어떡해. 여길 어떤 바보가 들어오겠어. 여기 위치가 여자 화장실인 걸 뻔히 알텐데. 바보? 여자 화장실 위치긴 한데 그래도 여기 처음 오는 애들은 실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 별 재미없고 선생님한테 혼날 것만 같아서 다시 바꿔놨지. 잘했어. 괜히 혼날 뻔했네. 야, 남반장 있잖아. 남반장? 응? 걔가 나 좋아하는 것 같아. 아, 뭔 소리야. 널 좋아하는 것 같다고?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내가 음악 합창시험 볼 때 나를 이렇게 치그시 쳐다보더라고. 남반장이? 그러다가 나한테 윙크를 하더라고. 아, 그건. 자, 이번에 세인이 나와보자. 네, 내 차례군. 자, 자유곡 뭐 부를래? 저는 자작곡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천하무적 박세인, 정결등 박세인입니다. 그래, 해볼까? 쟤는 처음 봤을 때보다 점이 더 커진 것 같아. 계속 커지는 걸 봐? 왜 자꾸 쳐다보는 거야? 아, 내가 뭐가 들어왔네. 천하무적 박세인, 전교 1등 박세인, 천하무적 전교 1등 박세인. 천무무무무적 천하무적 전교 1등 박세인, 악마 박세인. 감사합니다. 그래, 그때 나한테 윙크했다니까. 윙크를 했어? 너 설마 남반장 좋아하는 거 아니지? 남반장? 아, 진짜. 반장이는 친구지. 그래? 너 상처받을 뻔했잖아. 걔가 나 좋아하는데? 안 좋아한다고, 오해라고. 아하하, 그래, 뭐 신경 쓰지 마. 그지, 친구지? 그냥 뭐 남반장이 나한테 고백하면 마음 정리하라고 하게. 어이없네. 그래, 나가자, 교실로. 그래, 그러자. 근데 나 화장실 왜 온 거야? 다 나갔나? 이 뜸을 타서 몰래 나가야겠다. 아, 깜짝이야! 야! 너! 야야야야야! 왜 너가 여자 화장실에 있냐, 헷? 야야야야, 잘못 들어온 거야, 실수로. 팻말이 벗겨져 있었어. 아, 아무튼 너 조용히 해. 이거는 소문 각인데, 뿜! 야야야야, 헷! 뭐? 과학 숙제를 자기 혼자 다 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헨!
안 갈래? 왔어? 너 오늘 과학 숙제 제출인 거 알지? 알지. 내가 만들기 부분 앞에 다 했잖아. 헷. 알지. 나는 뒷부분 만들기 하고 느낀 점까지 다 썼는데. 느낀 점까지 써야 해? 거기까지 점수 반영된다. 넌 몰랐지? 어? 아, 그래서 내가 그거 안 했다고 내 욕을 하고 다닌 거구나. 뭐? 오비키가 그래? 아니? 아니? 야! 누가 내 욕하고 다니래. 기분 나쁘게. 야! 야, 너가 잘못한 거니까 그렇지. 야! 네가 말해줬으면 나도 썼지. 왜 뒤에서 뭐라고 하냐? 헤. 야, 오비키, 너가 말했지. 나 아니야. 내가 말한 거 아니야. 와, 억울하네. 내가 화장실에서 다 들었다뿌. 진짜야? 나도 사실 박세인 네 뒤에서 욕했고. 그럼 우리 쌤쌤으로 하자. 야, 뭐라고? 야! 예, 이거 못나이. 야, 너네 그만 싸워, 진짜. 아휴, 진짜 여자들이란 학교 생활 힘들겠다. 야, 그만 싸워. 이제 선생님 오신다, 진짜. 오비키, 그냥 친구라고? 너네 계속 난리치면 선생님한테 이른다, 진짜로. 쭈아, 오늘도 신나게? 뭐가 신난다는 거야? 친구끼리 싸우고 다시 풀기. 언제 풀은 거야, 너네끼리? 대성공! 오디션 긴장된다. 괜히 한다 그랬나? 너무 떨리는데. 가지 말까? 에이, 그래도 나왔는데 가야지. 어떡해, 너무 무서워. 여러분 도와주세요. 응원해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좋아 좋아. 어? 아니, 신발끈 풀려있네. 에이. 또 풀렸네. 아휴. 재채기가 나오네. 아, 오늘 가서 무사히 자라고 왔으면 좋겠다. 좋은 것 같아. 다음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북.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나는 양갈래. 세계 최고 아이돌을 꿈꾸지. 자기소개도 노래로 하시네요. 참 밝은 친구구만. 우리 아빠가 맨날 저한테 공주님이라고 해줘서 그래서 저는 아이돌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오호,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줘야겠구만. 정말요? 제가요 갈래뿌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구독자가 지금은 5명이거든요 그래서 엄마 1명, 아빠, 그 다음에 김기사님, 그리고 저, 그 다음에 저의 다른 계정. 채널 이름이 뭐라? 갈래뿌 채널 어떻게 찾냐면요, 오마이비키 채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맨 밑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갈래뿌라는 채널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되세요. 네, 구독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지금은 구독자가 조금 많아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 수익화가 안 돼서 아빠한테는 허락받고 하고 있고 해. 네, 유튜브 잘하시길 바라고 들어가셔서 연락 기다리시면 됩니다. 저 안 해도 돼요? 저 랩도 준비했는데. 저 래퍼거든요, 뿌. 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네 지금 수박 먹어. 우리 케이크 만들자. 쉽고 간단하게 케이크. 블루베리, 워터멜론 케이크. 뿌, 나나나나 알람 주세요. 완투다 뿜, 케이크 가득 가득.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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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시원 뿜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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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네네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기다리세요. 네. 아 이제 들어가셔서 연락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뽑아주세요. 저 친구는 아주 웃기는 친구네요.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 오, 칼레. 어떻게 됐어? 잘 봤어? 잘 본 것 같아. 와우, 너 붙을 수도 있겠다. 아직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예감은 좋아. 와우, 부럽다. 난 너무 떨리는데. 내가 인생 선배로서 조언 하나 해줄까? 응, 부탁해. 너무 떨지 마. 고마워, 양갈래. 덕분에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 좋았어, 힛! 다음 참가자, 들어오세요. 오, 내 차례다. 나 이제 들어갈게. 그래, 잘 봐, 힛! 스텔라가 붙게 되면 내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시험 못 보게 겁줄 걸 그랬나? 에이, 이 바보, 바보, 휑! 와, 늦겠다, 늦겠어. 네, 다음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스텔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오셨어요. 영어 잘하시겠네요. Cool, that's my mother tongue. 오, 좋은 말이네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혹시? 뭐, 만나서 반갑다고 한 것 같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저는 랩을 준비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해벌 배치상 비중지를 안겨두고 받더라고 놀랐어 신경도 그러던 내 맘에 하트파 뭐야 이 친구 방에 팍 있어서 그랬어 그냥 소리를 지르고 싶어 와시라 왜 It feels like standing on my diving board. 좋네요. 감사합니다. 설아야. 비키야. 안 늦고 왔네. 설아야. 너 얼굴 어떡해. 왜? 거울 봐봐. 내 얼굴 어떡해. 내 차례야. 비키야 어떡해 어떡하지 오 비키 참가자 들어오세요 큰일 났다 우선 가리고 들어가 보자 시간 지나면 돌아오잖아 시간을 좀 끌어보면 어때 시험을 봐야지 그래도 오 비키 참가자 고마워 갑니다 갑니다 어떡해 비키야 안녕하세요 오비키 참가자? 네 오 신비주의 컨셉인가 봅니다 요즘 친구들이 참신하고 재밌네요 네 저는 참가번호 5번 오비키입니다 네 오비키님 계속 가리실 건가요? 네 그게 이렇게 시험 보면 안 될까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도 오디션인데 부끄러우면 난감하네요 네 놀라지 마세요 네 시작해볼까요? 저 안 이상해요? 돌아왔다 준비하시고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곡은 자작곡 말해줘입니다 오 자작곡 말해줘 너무나 좋다 Okay.
생각했습니다. 아, 좋네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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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가 보시고 잠시 기다려 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오디션? 나로는 부족하다 이거죠. 누가 들어오나 한번 보자. 못 버티게 해줄게요. 치석이는 새처럼.